맞죠? 그 나라가 그렇죠. 몇 년 정도 이어갔죠? 기록이 따르면 한 700년 정도. 아~ 정확하게는 BC 37년 건국, 668년 네. 열마. 네. 숫자로 역사적 역시 역사적 단골. 이름을 잘 지으니까 나라도 그렇게 오래 이어간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아마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 신나라의 왕망이란 왕이 이름이 너무 고상하다. 고구려 말고 하구려라고 불러라. 하구려. 이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제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제안하니까 자기는 왕망이 세운 신나라는 한 15년 만에 불과 망해버리죠. 네. 이름이 중요해요. 왕망이잖아요. 왕망. 고구려 하면 벌써 이 어감도 그렇지만 그 느낌이 굉장히 뭔가 장쾌하고 호방하고 정말 단단한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예, 네. 이미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였던 그 근원 출발 이건 그래도 아무래도 역시 영토에서 또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으로는 훈춘, 그리고 남으로는 한강, 그리고 이 북서쪽으로는 이 만주, 이 평원 일대를 꽉 잡고 있었던 정말 동북아 최강자로서 군림했던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한 왕조가 700년 이상 그 가려면 이 전쟁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이웃 나라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교류도 해야 되고 상당히 유연한 외교를 해야 돼요. 또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그 약간의 그 중국의 문화라든가 뭐 북방의 문화도 수용을 하고 이래서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이런 문화도 상당히 많이 남겼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겨울 그 안방을 뜨뜻하게 해주는 거 뭐죠? 온돌! 그렇죠. 온돌. 뭐라고 했어요? 보일러?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정말. 보일러라고 했어요. 그냥 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음대로의 문화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 왕조가 오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고구려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을 텐데. 그렇죠. 예,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자료가 있습니다. 자, 준비했어요. 예. 예전에도 한번 봤던. 한번 봤던. 바로. 저 끝에 네. 한번 쭉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아. 광개토 대왕비. 볼 때마다 참. 아. 네, 가슴이 네.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아, 네. 그 첫머리에 네. 이 고구려 개국 이야기 나오는데 주몽신화가 나오거든요. 저 발견했어요. 네, 어디 발견하셨어요? 시 조우라고 있어요, 이미. 처음 이쪽이에요. 예. 아, 거의 맨 처음 부분에 그냥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출발부터 나오는 거죠. 우석, 시조, 휘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네. 이게. 시조, 추모왕 이름부터 등장하는 거죠. 당당하게. 네. 네. 추모왕이 누굽니까? 즉 우리가 이제 주몽하죠. 예, 예, 예. 주몽 여기서 이제 추모 이렇게 썼죠. 이 옛날에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다. 북부여에서 태어났다. 북부여? 아, 천재지자. 천재의 아들. 천재. 아. 하늘의 제왕이죠. 천재. 아, 네. 하늘의 아들이고 모는 하백여랑이다. 하백의 딸이다. 아. 하늘의 아들 무례신의 딸을 어머니로 둔 사람이 추모왕이다. 네. 이렇게 첫머리에. 딱 한번 딱 받고 시작합니다. 아~ 알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도 아주 간결하게 알을 떼고 나왔다. 그 알 발견해. 알을 떼고 나왔고 아주 성스럽다. 첫 줄에 이제 그런 추모왕의 그 위대함, 성스러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첫머리에 쫙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 말로만 듣다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사실이구나. 홀본에 이르러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예. 있죠. 네. 용의 머리를 딛고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이게 또 하늘에서 내려온 추모왕이 뭐 이 땅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타면서 여기 연연하지 않는다. 왕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보낸 그 용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딱 끝납니다. 거기서 이제 추모왕 예, 건국 시조 얘기가 딱 마무리되는 네. 거죠. 아, 용자 아는데. 안 보이네. 잘 안 보여서.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추모왕의 등장, 퇴장이 착 여기에 이제 다 담겨 있는 네. 거네요. 엄청 근데 그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엄청나네요. 참 짧지만. 네. 짧지만 있을 것 다 예. 있고. 예. 서사구조가 명확하고. 네.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네. 것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KBS.